내일은 국민 가수가 예능 브랜드 평판 연속 2개월 1위,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을 모두 합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고 기다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중에서도 높은 인기를 유지하며 이번 본선 3차 무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한 고은성. 하지만 그의 실력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노래 선곡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그는 뮤지컬로 다져진 탄탄하고 시원한 발성에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진성과 가성 모두 안정적인 보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뮤지컬 노래들이나 팬텀싱어에 출연했을 때 당시 노래들을 들어보셨다면 그의 다양한 매력들과 찐 남자다운 터프한 음색까지 한껏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내일은 국민 가수에서는 경연 프로그램이지만 대결곡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선곡들만 보여줘서 오랜 팬들에게 당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노래 실력은 너무 좋고 무대도 훌륭하기 때문에 그를 국민 가수에서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감정은 전혀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알아왔던 팬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은성닷컴 분들이 보신다면 공감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 역시 이렇게 공감하고 있기에 처음은 약하게 가다가 점점 진짜 배기의 무대를 보여주리라 믿고 있었는데 거의 후반부로 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좀 포텐이 터지지 않고 있네요. 그럼 성공 리스트들부터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김범룡의 그 순간을 세련되고 리드미컬한 느낌을 살려 편곡하여 고은성만의 독특한 그루브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예선 첫 무대이기에 모든 걸 보여주지는 않고 합격선을 넘을 수 있는 적절한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는 노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 내 눈에 눈물이 자꾸 고이네. 오디션 무대에서 클론 노래를 부르는 건 처음 보긴 했습니다. 거의 회식 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부른 기억밖에 나질 않네요. 댄스에도 자신이 없다고 말했었던 그였기에 내심 걱정을 했지만 반전의 라틴 느낌의 편곡으로 무대를 휘어잡으며 올 하트를 받았습니다. 고은성의 다양성과 새로운 댄스를 볼 수 있었지만 진짜 무기를 본 건 아니었죠. 마치 천상에 와 있는 듯한 음색과 너무나 세련된 노래에 40년 지친 몸이 힐링되는 듯한 기분이 드는 무대였지만 대결 무대이다 보니 보다 강렬하고 임팩트에 초점이 맞춰진 박광선의 난 남자다에 밀려 1대1 대결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좋은 노래이지만 오디션이라는 특색 때문에 계속 조마조마했는데 역시 이기기가 어렵네요. So far. 단체전 무대에서는 고은성의 다양한 모습을 잘 즐길 수 있긴 했습니다. 하동현과 함께한 맨 처음 고백은 참 묘하게 잘 어울리는 두 분의 음색이 겨울 남자인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솔로 무대였던 마마는 고은성의 순수한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경연임을 잠시 잊고 고은성 디노쇼에 온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의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노래 천재 이만별과의 대결이고 공격적인 상대이기에 더 걱정이 많았지만 역시 고은성은 또다시 핑크빛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의상 색깔을 보고 이번에도 역시 따뜻한 노래로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불렀는데 그의 애틋한 감정이 느껴지며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석훈 심사위원이 한마디 꺼냈는데 원성은 참 경연에 맞지 않는 곡을 선곡하지만 목소리 하나만으로 무대를 이끄는 실력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공감하신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그대가, 그대가 필요해요. 할 수 있어요.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역시 고은성의 팬이고 제 와이프는 휴대폰 배경화면이 저희 가족이 아니고 고은성입니다. 아무튼 오디션이라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고은성은 그 사이에서 한 송이 꽃을 들고 평화를 외치는 모습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늘 응원하고 기대하지만 늘 조마조마하고 혹시 지면 어쩌나 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환한 건치 미소를 보이며 계속해서 다시 부활해서라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역시 실력은 숨길 수 없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점수로 이리저리 계산까지 다 해보았는데 준결승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핑크핑크한 옷보다는 검은 슈트로 장전해서 지금껏 숨겨두신 진정한 힘을 보여주시리라 믿어봅니다. 그나저나 참가 신청은 왜 이리 떨어지는 거야? 진짜 가고 싶은데.